안녕하십니까? 중장년을 위한 유일한 채널, 함께 깨우치고 함께 성장하는 원더풀 인생 후반전의 파파홍입니다. 요즘 방송 보시다 보면 TMI라는 말을 종종 듣게 됩니다. 한 출연자의 얘기가 길어지면 다른 출연자들이 TMI 이러면서 뭐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어댑니다.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TMI는 Too Much Information의 약자로 아무도 궁금해하지도 않을, 그래서 하지 않아도 되는 개인 얘기나 뒷배경 등을 듣는 사람에게 하는 걸 말합니다. 또 애들이 안물안궁이라고도 합니다. 물어보지도 않았고 궁금하지도 않은 얘기를 하면 이렇게 얘기를 하죠. 묻지도 않았고 궁금하지도 않은 장노년층의 끊임없는 이야기와 잔소리, 지적질의 주변 사람들은 물론이고 자식과 배우자조차 혀를 내두르고 지쳐갑니다. 그래서 오늘은 왜 사람들은 나이가 들어갈수록 말이 많아지는지 그 이유에 대해 여러분들과 이야기 나눠보려고 합니다. 혹시라도 부지불식간에 우리 자신도 쓸데없이 말이 많아졌을지도 모를 일입니다. 자신을 성찰하는 시간으로서 오늘 이 영상 끝까지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늙으면 아이가 된다는 말이 있는데 말이 많아지는 것도 그 영향이 아닐까 싶지만 아이와 노인의 그 말 많은 행태에는 뚜렷한 차이가 있습니다. 아이들은 웃음을 자아내는 긍정적인 이야기와 호기심을 주체 못하는 질문이 많은 반면 노인은 잔소리, 지적질이 많습니다. 그러니 말이 많은 것이 아이처럼 되어가는 영향은 절대 아닐 수도 있어요. 그 이유 때문만이 아니라면 말이 많아지는 이유가 더욱 궁금해집니다. 하나씩 하나씩 말씀드려 볼게요. 나이 많을수록 말이 많아지는 이유 첫 번째, 자신의 권위와 통제력을 확인하기 위해서. 서울의대 예방의학과 연구팀이 2016년 발표한 45세 이상 남녀 5,900여 명에 대한 조사 결과 남편의 은퇴로 인한 아내의 우울증 위험이 70%까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은퇴 이후 집안에 들어앉은 남편이 집안일에 잔소리를 하고 간섭을 하기 시작하면서 수십 년간 아내가 만들어온 세계의 균열이 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남편에 의한 새로운 시집살이 시대의 도래를 알리는 신호탄이 됩니다. 그래서 신조어 만들기 달인들이 사는 일본에서는 이런 아내들의 우울증을 가리켜 은퇴 남편 증후군이라고 이름 붙였습니다. 은퇴 이후 남편의 자존심은 바닥을 치고 있습니다. 가족을 위해 돈을 더 이상 벌어오지 못하니 수컷으로서의 역할이 끝났다는 자괴심으로 가라앉아 있죠. 그러다 보니 별거 아닌 것에 상처받고 예민하게 반응합니다. 뭐 아마 아내들도 폐경기를 맞이했을 때 기분이지 않았을까 싶네요. 이젠 여자로서의 가치가 다 끝났다는 생각과 불안감이 일잖아요. 이러면 좀 남편분들의 처지가 이해가 되죠. 평상시 같으면 별일도 아닌데 남편은 이것들이 돈을 못 벌어온다고 이제 사람을 괄시하나? 이런 피해의식과 열등감이 일어서 서운하기도 하고 화가 나고 또 삐지기도 하고 불평불만 가득 차게 됩니다. 그래서 남편이 선택하는 것은 가정의 기강을 바로 세우고 권위를 되찾고 통제력이 예전처럼 온전하게 통할 수 있게 참견과 잔소리를 하게 됩니다. 내가 지금은 이렇게 지내고 있지만 이래봬도 나는 이 집의 가장이니까 소홀히 대하면 재미없다는 신호이고 미래에 대한 정서적, 경제적 불안감도 함께 표출하는 것이라 볼 수 있습니다. 시어머니가 며느리에게 잔소리하는 것도 권위를 알리고 통제를 통해 위아래를 분명히 알려주는 것이고 장모의 사위를 향한 잔소리와 참견도 너희들의 생활은 나의 레이더 속에 다 들어와 있으니 내 딸에게 잘하라는 질서 확립 차원에서 이루어지는 거라 하겠습니다. 나이 먹을수록 말이 많아지는 이유 두 번째, 할 수 있는 게 말밖에 없다. 과거의 영광이 아무리 화려해도 누가 알아주며 그에 걸맞는 대우를 해주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보여줄 수도 없는 노릇이니까 할 수 있는 거라고는 기회가 됐을 때 말을 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은퇴하시기 전에 뭘 했었냐고 물어보지도 않았는데 지금 상황과도 전혀 맞지도 않는 그 옛날 얘기를 꺼내서 입에 거품을 물고 얘기합니다. 이건 사실 나이 먹지 않아도 이런 짓을 좀 하긴 해요. 이렇게 옛날에 자신이 잘 나갔었다 얘기하는 사람치고 지금 현재가 괜찮은 사람은 하나도 없습니다. 약간 삼천포로 빠져보자고요. 이민 생활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지난 과거를 다 잊고 새로운 세상에서 새 출발하자고 다른 나라에 와놓고서든 한국에서 무슨 대학을 나왔네, 어느 그룹사에서 일을 했네, 뭐 이렇게 늘어놓습니다. 지금이 보잘것 없으니까, 추레하니까 그게 싫어서 떠나온 한국 얘기를 하는 거예요. 뭐 이해는 하지만 안쓰러운 게 사실이고 자꾸 그러면 다시 만나기가 불편해집니다. 이렇게 과거 얘기하는 사람이 전혀 모르는 것이 하나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막 휘황찬란한 그 과거 얘기를 신이 나서 할 때 듣는 사람은 그의 그 휘황찬란했던 과거를 함께 가서 들여다보는 것이 아니라 그의 말을 통해 보잘것없는 현재와 불안한 그의 미래를 보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 그것도 모르고 앞에서 거품 물고 말하는 사람이 얼마나 우습겠습니까? 나이 먹을수록 말이 많아지는 이유 세 번째, 외로워서 그렇다. 아, 서글픈 이유입니다. 사람이 그동안 그리웠는데 잠깐이라도 말을 할 수 있고 또 받아주는 상대를 만나게 되니 떡 본 김에 제사 지내는 마음으로 그동안 쌓였던 말들을 풀어놓습니다. 나이 들수록 주위에 친구가 줄어들고 교제의 폭도 좁아지기 마련이니까 사람 보면 말을 하고 싶어진다 그래요. 나이 먹을수록 왜 말이 많아지는지 그 세 가지 이유를 말씀드렸는데 말을 통해 통제력을 확인하려는 것이나 말이 아니면 할 거 없어서나 외로움을 해소하려는 것도 다 따지고 보면 근본적인 원인은 낮은 자존감 때문입니다. 자존감이 높으면 자신을 있는 그대로 담담히 인정하고 자기 객관화를 통해 자신의 장점과 단점, 그리고 성격, 지금의 상황 등을 두루두루 받아들일 수 있는 건데 자존감이 낮으면 열등의식과 피해의식이 이를 다 덮어버리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나이 들어서 쓸데없는 말이 많아지지 않으려면 자존감을 회복하고 유지할 수 있어야 합니다. 자존감을 회복하는 방법에 대해서는 뭐 다른 시간 기회가 되면 말씀드리기로 하고 오늘은 혹시라도 말이 많아졌다면 내가 자존감이 낮아진 건 아닌가 하는 이런 질문을 자신에게 해보시기 바랍니다. 이 영상을 보신 모든 분들이 높은 자존감으로 필요한 말, 긍정적인 말, 상대를 높여주는 말만 하는 그런 인생 후반전이 되길 바라면서 오늘 이야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더풀 인생 후반전에 멋지게 나이 먹기는 계속됩니다. 감사합니다. 짜잔! 하루를 충만하게 살아가는 좋은 사람들이 모여있는 곳이 있습니다. 바로 지난 3월 5일에 문을 연 실버들의 전성시대 네이버 카페입니다. 서로를 격려하고 응원해주는 넓은 마음과 나와 다른 생각을 지닌 사람까지 포용할 수 있는 열린 마음을 갖고 계시다면 실버들의 전성시대에 가입하시기 바랍니다. 댓글란 맨 위에 적어놓은 링크를 누르시면 가입할 수 있습니다. 아주 쉬워요.